안녕하세요. 차도구 작업을 하고 있는 천미선입니다. 저는 차도구 중에서도 도제 차상을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차상을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차를 마실 때는 바닥에 두고 사용하고 차를 마신 후에는 벽에 걸어서 감상도 할 수 있고 또한 보관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상입니다. 자, 이제 미니 차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기 전에 기본적인 스케치를 할 거예요. 둥근 형태. 둥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상에 그 태수기랑 이런 걸 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작은 원 하나를 그릴 거예요. 미니 차상이니까 30cm로 해볼 거예요. 30cm. 그리고 요 크기도 여기 한 25 정도 할 거예요. 그 요 원의 둘레는 10cm 정도의 크기. 그리고 요 이제 높이가 있어요. 높이 또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는 요 높이는 6cm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도판은 자, 타원형의 30cm 도판이 있고요. 주변에 감싸야 되는 긴 네모난 도판이 두 개만 할 거예요. 스케치가 끝났으면 흙을 밀을 거예요. 도판을 밀어서 자, 흙을 딱 필요한 만큼만 밀을 거예요. 흙의 크기가 좀 힘드니까요. 자, 좀 더 편하게 우리 발로 밟을게요. 대충 두께를 맞춰줬습니다. 일정한 두께를 위해서 쫄대를 대고 밀대로 밀겠습니다. 자, 어깨와 허리의 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밀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밀고 이 천 자체를 돌려서 다시 반대편 방향을 밀을 거예요. 아래 위로도 밀고 좌우로도 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두께가 일정하게 밀어졌으면 헤라로 표면이 일정하게 되도록 이렇게 도판을 정리를 해줍니다. 잠깐 도판을 뒤집어서 뒷면도 면을 매끄럽게. 자, 면이 매끄러졌으면 이게 태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안쪽에 넣어놓고 잘 튀어나오는 부분으로 해주고 처음에 우리 길이가 30cm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칼을 이용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작업들을 잘라줘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여기 위에 상판은 완성이 된 상태예요. 자, 이제 밑에 옆에 측면에 굽을 달아볼 거예요. 굽을 달 때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둥글게 흙가래를 만들어서 밀을 거예요. 천을 깔고 그래서 한쪽 면을 길게 자르고
이제 판에다가 밑에 붙이기 전에 서로 접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긁어주고요.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긁어줄 거예요. 자, 여기 놓고 물을 이용해서 물이 접착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붙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 연결 부위는 훨씬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붙여야 크릭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쪽에 이렇게 보조대처럼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자, 꼼꼼하게. 딱 여기 옆구리에 손을 딱 붙이고 칼을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대로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석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빼주고 바깥쪽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살짝 여기까지가 기본 형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건조가 됐으니까 뒤집겠습니다. 자, 뒤집을 때 항상 조심해 주세요. 네, 이 상태가 이제 위에 상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만들기만 했지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뒤집어서 다시 뒷면도 자 이렇게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요 다시 돌려주고 깨끗한 부분으로 그리고 자주 빨아서 써주셔야 돼요. 손이 가면 갈수록 예뻐져요. 이게 도자기의 특징이에요. 뒷면이 다 됐으면 다시 손의 물기를 제거하고 뒤집고 상판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제 이렇게 다듬기가 끝났으면 옆에 이쪽 부분에 손잡이를 쓸 수 있는 구멍을 뚫겠습니다. 이렇게 뚫습니다. 먼저 자 하나 더 뚫고 이쪽도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미리 뚫어놓고 하면 훨씬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파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자, 여기 뒤집어서 이 구멍을 손잡이를 뚫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요. 너무 얇지 않게 뚫어주세요. 이제 손잡이 부분도 스펀지질을 해서 날카로운 면을 없앨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또 끝났으면 다시 뒤집어서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스펀지질이 끝나면 기본 성형 기물이 찻상이 형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아, 간단하게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산 능선을요. 아, 제일 처음 가장 진한 맨 앞쪽에 산을 그릴 거예요. 두 번째 능선의 산을 표현할 때는 물을 조금 더 섞어요. 이 뒤에 이렇게. 그림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 가장 멀리 있는 산을 그릴 거예요. 이제 허공에 나는 새를 표현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 그림도 그리고 장식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를 초벌을 한번 해야 되고요. 초벌의 온도는 한 800도 가량으로 해서 숙성을 한 후에 다시 꺼내서 이제 시유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유약을 발라서 1280에서 한 1300 최고 그 이상 되면 이제 흙이 무너진 온도니까요. 그 정도로 구워내서 2, 3일 길면 4일 정도 떨어뜨린 후에 가마를 열어서 완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혼자서 차 마실 수 있게끔 예, 디자인된 미니 찻상의 완성이에요. 아침에는 힘들더라도 저녁에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찻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